어순입니다. 어순. 1번의 간접 운문이 좀 어려우니까 관사에 위치하고 동사구의 목적어 위치부터 하면 될것 같아요. 이번에 관사 위치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중학교 1학년 때로 돌아가서 감탄문의 어순 기억납니까? 감탄문의 어순. 그래서 화, 어, 형, 명, 주동이라고 하잖아. 그죠? 또는 하우, 형부, 주동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순서를 생각하면 관사의 위치를 결정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어, 베리, 형용사, 명사 이렇게 쓰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맞잖아요. 그죠? 하지만 베리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서치, 베리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같은 단어는 뭐를 쓰고, 그 다음에 어를 쓰고 형용사를 쓰고 명사를 씁니다. 어의 위치가 바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죠. 하지만 베리하고 서치하고 콰이트나 이런 말들은 전부 다 같은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뜻이 같은데 구조가 달라진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1학년 때로 돌아가서 투투 용법 알죠? 투, 빅,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저번에 배웠던 S 다음에 형용사가 온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래서 투나 S나 하우 같은 단어들은 뒤에 형용사가 바로 오기 때문에 형용사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어를 쓰고, 명사를 씁니다. 여기다가 아 이것도 있나봐. 그죠? so 다음에도 형용사 같이 붙어서 나오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관사의 위치가 다양하게 바뀌니까 원래는 0번처럼 어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줄래줄래 이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1번하고 2번처럼 앞에 있는 단어가 달라지면 어의 위치가 달라지니까 그것만 잘 지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이 뭐지? 이어 동사의 목적어의 위치라고 적어볼까요? 이어 동사는 우리나라 말도 영어도 똑같아서 두 단어로 된 동사를 보고 이어 동사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pick up, 뭐 켜다란 단어, turn on, 입다란 단어, 뭐 put on 등등이겠죠. 이런 것을 보고 이어 동사라고 하는데, 이어 동사의 목적어의 위치는 첫 번째로 즉 이렇게 써도 되고,
픽업을 먼저 쓰고 명사를 뒤로 써도 되지만 대명사는 반드시 가운데만 써야 됩니다. 그래서 픽 잇 엄만 되죠. 실은 아주 간단한데 이걸 가지고 선생님들이 좀 어렵게 설명을 한다거나 어렵게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원칙은 대명사는 자리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저번에도 한번 쓴 것처럼 로미오가 줄리엣을 좋아하면 어떻게? 줄리엣도 로미오를 좋아하면 어떻게? 명사는 조어나 목적어 자리가 바뀌어도 모양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명사는 자리가 바뀌면 완전히 모양이 바뀌죠. 그래서 대명사는 자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히 같은 말이나 힘 같은 말을 자리를 마음대로 바꿔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예외가 나오는데 첫 번째 예외는 도치구문에서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오면 동사 주어 위치가 바뀌잖아요. 그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오면 주어가 대명사일 때는 자리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오면 동사 주어 위치가 바뀌는 도치구문에서도 뭐만? 대명사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명사는 문제가 없는데 뭐가 문제가 생긴다고? 네, 대명사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 대명사만 예외가 있습니다. 대명사만 예외가 있습니다. 명사는 예외가 없고. 왜 그런다고? 명사는 어디로 왔다 갔다 해도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고 뭐가? 모양이 바뀌지 않는데 대명사는 히나 힘처럼 자리가 바뀌면 모양이 달라지는 즉 주격, 소유격, 목적격으로 모양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명사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원칙은 대명사만 예외가 생기기 때문에 도치구문에서 장소를 나타낸 말이 오면 동사주 위치가 바뀌지만 대명사만 바꾸지 않습니다. 왜? 히라는 단어는 주어 자리만 써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이어동사도 명사가 왔다 갔다 해도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목적어가 대명사면 힘이나 허 같은 단어는 무조건 동사 뒤에 있는 목적어 자리만 와야 되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밖에 올 수 없다는 겁니다. 됐어요? 1번에 있는 간접 우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책은 1번이고 3번이라. 1번. 의문문은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영어에서 의문문은 동사가 앞에 오는 걸 보고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물어볼까요? 너 누구야? 너 도둑이지? 도둑이면 놀라서 도망가겠지만, 저 말을 들으면 도둑이 아닌 사람 되게 기분 나빠하겠죠? 네. 아무리 뭐 불을 꺼진 상태에서 이렇게 누가 쓱 왔다 그래서 자기를 도둑이라 그러면 엄마가 아빠한테 말하잖아. 아빠한테 가 엄마한테 말하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 그래서 이제 이런 말들은 실은 직접 대놓고 물어보는 말이기 때문에 조금 반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 수 있으니까 조금 어떻게 돌려서 간접적으로 정중하게 물어보는 말을 간접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간접 의문은 문장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 말이에요. 어떻게? 혹시 저한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당신이 누구신지. 혹시 저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겠나요? 당신이 도둑인지. 아, 실은 이제 이렇게 물으면, 예, 도둑이 이미 뭐 도망가거나 그러겠지만, 어쨌거나, 너무 직접적으로 당신 누구야? 라고 물어보는 것보다는 한번 돌려서 얘기하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A번 같은 문장은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아까는 물어보는 말이었지만 지금은 문장 안에 또 다시 들어오는 말이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 바뀌어서 동사 주어 순서가 아니라 네, 주어 동사 순서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쓰면 되겠죠. B번은 어떻게 쓰면 이렇게 써서 당신이 도둑이야 라고 말을 해도 되겠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A번은 당신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후로 물어봤죠. B번은 당신이 도둑이냐 라고 물어봤는데 이때는 뭐가 없어? 물어보니 없고 당신이 도둑이라고 말해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도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어떤 말을 억지로 써서 원본인지 아닌지란 말을 억지로 써가지고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간접 의문문의 어수는, 오늘 어수를 배우니까, 첫 번째, 의문사가 있으면 의문사를 쓰고 조동사를 쓰면 됩니다. 두 번째, 의문사가 없으면 이 자리에 뭘 쓰고 뭐뭐인지 아닌지란 말을 쓰고 나서 조동사를 쓰면 됩니다. 뭐뭐인지 아닌지는 뭐가 있어요? 뭐 아는 거 있습니까? 아까 썼던 if 말고도 헤드란 단어가 있으니까 이걸 쓰고 나서 조동사를 쓰면 되겠죠. 이걸 보고 간접 운문이라고 합니다. 혹은 문장 안에 들어가 있는 의문이겠죠. 이걸 좀 어렵게 선생님들이 명사절이라고 합니다. 주의할 게 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만 적어볼게요. 주의. 의문사하고 주어가 똑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두 개밖에 없어. 후하고 핫. 후하고 핫은 그래서 의문사하고 주어가 동일한 경우이기 때문에 바로 뒤에 동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랑 얘랑 한 덩어리가 될수 있다는 얘기죠. 후나 핫은. 네, 그래서 바로 동사가 올수 있으니까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거 말고도 뭐 하나가 더 있긴 하지만 뭐이 정도. 자, 간접 운문에서 한 가지만 더 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좀 특이한 경우인데
1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답이 뭐냐고? 라고 내가 물어볼게요. 올바른 해답이 뭐야? 라고 물어보는 게 직접 의문이죠. 답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너무 다그치는 말투여서 학생들이 대답을 안 하므로 조금 아까쯤에 말한 것처럼 알려주세요. 너희들의 답이 뭔지라고 선생님이 부드러워서 간접 아니다. 답이 뭐냐고 생각해서 답이 뭐냐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봐서 살짝 돌려서 물어보는 말로 바꿨습니다. 그럼 아까 이론으로 의하면 간접 운문의 우수는 뭐라 그랬어요? 운문사를 쓰고 조동사를 쓴다 그랬죠? 그 운문사를 써볼까? 운문사가 이거니까 이걸 쓰고 주어는 the right answer이고 그 다음에 동사는 있으니까 이렇게 적어서 완성을 했습니다. 올바른 대답, 즉 정답이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네, 문제 없는 것 같죠?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두로 물어보면 두로 답을 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Yes, I do. 또는 No, I don't라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직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생각된 말을 억지로 적겠습니다. 얘들아, 타임이 몇 번이라고 생각해? 그랬더니 어떻게 대답해? 첫 번째 사람은 네, 생각합니다. 타임이 몇 번이라고 생각하니?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애는 뭐라고 대답해? 아니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래서 두로 물어보면 두로 답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아이들은 할 수 없이 yes I do나 no I don't 라고 답을 할 수 없으니 그래서 생각한다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답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답을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이니 어떻게 바꿔야 된다? 생각하니 라고 물어볼 때는 의문사가 뒤에 있으면 yes나 no로 답을 하게 되니까 yes나 no로 답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의문사가 앞으로 튀어나가야 합니다. 그럼 아까도 어떻게 물어보면 되겠어? 학교에서 인큐터 라이트 앤서 있어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생각하니 해당되는 단어는 다섯 개가 있습니다. Do you think? Do you believe? Do you imagine? Do you guess? Do you suppose?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의문사를 앞으로 보내야 된다. 자, 책을 보면서 살펴볼게요. 간접문의 어순은 어떻게 된다고? 음사 조동사의 어순으로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보역할 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선생님들이 명사절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음문사 조동사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것은 음문사가 음문사절 내에 조어로 쓰이는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화시나 후는 음문사이면서 조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의문사이면서 주어가 되니까 바로 이렇게 동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베리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고 어가 이렇게 앞으로 오는 경우이지만 베리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quite나 such나 단어는 이렇게 관사의 위치가 바뀜으로 이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글 쓸 때나 주의해야 될 부분이지 이거는 문법으로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quite란 단어 다음에 어가 나온다는 얘기고 quite가 매우라는 뜻이니까 베리하고 같은 뜻인데 형식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 다음 S나 so나 to나 how 같은 경우는 형사가 한꺼번에 이렇게 붙어서 나와야 돼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를 생각하면 to 영법에서 to, good, to 이렇게 나오잖아. to, big, to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to 다음에 형사가 이렇게 붙어서 나오는 경우니까 붙어서 나오니까 이제 중간에 끼어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제 관사가 뒤에 밀려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S도 마찬가지로 S, big, S S, tall, S 이렇게 쓰는 것이니까 S하고 형사랑 부사랑 한꺼번에 붙어서 나오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중간에 끼어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어가 뒤로 밀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 동사구와 목적의 위치. 동사구라고 하면은 원래 두 단어 이상에 있는 동사를 말하는데 이때는 지금 해당 사항이 이어 동사밖에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명사는 양쪽 다 해도 됩니다. 어떻게? turn on the air conditioner 해도 되고 turn air conditioner on 해도 됩니다. 네. 그런데 바뀌면 뭐만 된다고? 얘만 된다고. 바로 밑에도 나와 있죠? 목적어가 대명사면 중간에만 끼어듭니다. 문제가 이거야. 네, 문제가 이거라고. 문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맨 마지막 부분. 부사하고 전사를 어떻게 구별할 거냐 이 말이야. 저번에 to 구별하는 거 배웠잖아요. 그죠? to 다음에 언제나 ing고 to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구별할 거냐고. 어떻게 해서 그때? 앞에 방향을 뜻하는 말이 나오면 to는 당연히 뭐뭐로라는 뜻이니까 뒤에 ing가 나오는 전사라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또 아무 설명 없이 그냥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를테면 turn on의 on은 금방 배운 것 같이 부사 같아요. 근데 depend on은 이렇게 쓰거든.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자 먼저 위에 표에 보면은 아까 배운 거 그대로 나와 있죠. 그렇지? 그래서 타동사 다음에 대명사 다음에 부사의 어순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만 해요? 이것만 해오면 돼. 그래서 이거 앞에 이거 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타동사는 너무나 많아서 외울 수가 없어요. 동사를 어떻게 외워? 몇십 개겠냐? 몇백 개겠어? 수만 개, 수만 개 어떻게 저걸 외우냐고. 자동사, 타동사를 우리가 구별할 수도 없기 때문에 외우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 나오는 부사를 몇 개만 외워가지고 이 부사 앞에 대명사가 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됐어? 자, 부사의 모양을 살펴봅시다. 어떤 것들이 있어요? in 뭐야? 들어가. out은 뭐예요? 나가는 거. up은 뭐예요? 위로. down은 뭐야? 아래로. 아니, 너무나 쉬우니까 대답 안 하죠? 물어봅시다. 오는 뭐야? 붙어 있는 거.
온이 뭐라고? 붙어있는 오프 넘어가겠어 그러면? 떨어져 있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백은 뒤로 가는 거고 어메이는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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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거. 어떤 공통점들이 있습니까? 움직임 왔다 갔다 안으로 밖으로 위로 아래로 붙었다 떨어졌다가 뒤로 갔다 멀리 갔다가 됐어요? 예,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참고 1번 보면 잘 나오는 부사를 오자 이 말이야. 왜? 동사를 못 내보니까 동사는 너무 많으니까 이어동사만 가지고 책이 한 권이에요. 그거 어떻게 다 외우겠어. 그래서 잘 나오는 부사를 외우는 게 좋습니다. 제 7개만 외워. 제 7개만. 안 그러면 못 외워. 안 그러면 구별 못해. 또 참고이 심화. 심화는 말 그대로 심화입니다. 심화는 심화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전사의 부사의 구별. 뭐라고 돼 있어? 주어가 움직이면 전치사고 목적어 움직이면 부사. 진짜 맞는 것 같아. 자, 봐. 내가 당신을 봅니다. 내 머리가 움직이죠? 너는 가만히 있는 거야. 또 You can depend on me. 네가 나한테 의존해도 돼. 그쪽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기대는 거죠? 이게 결정타입니다. 누가 움직여? 언덕이 움직여? 사람 주어. 그죠? 그러면 이런 말, 이런 말, 이런 말은 전치사입니다. 다시 봅시다. 목적어 움직이는 부사예요. 사람은 가만히 있죠? 뭐가? 불이 왔다 갔다 켜지는 거야. 사람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불이 왔다 갔다 켜지죠? 스위치 움직이니까. 또 사람은 가만히 있어. 뭐가 움직여? 바지가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겁니다. 입었다 벗었다. 사람은 가만히 있죠? 볼륨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래서 목적어 움직이면 부사입니다. 구별할 수 있겠어? 나밖에 몰라. 넌 아니겠지만 책 있는 설명이 없기 때문에 프린트를 보고 했습니다. 자주 나오는 이어동사는 실은 밑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뜻이 많이 바뀌는 경우도 많아요. 이를테면 푸시다 말이 부시다는 뜻인데 푸다음에 온이 나오면 옷을 입다라는 뜻으로 바뀌는 거고 뭐 테이크 오프도 마찬가지로 이제 뜻이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그것보다는 아주 명쾌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게 바로 저것입니다. 책을 다시 보시면 아 이러면 대책이 없지 솔직히 뭐 어떻게 하고 자동사 타동사고도 구별을 못하고 전인사 부사도 구별을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드린 프린트처럼 하시면 아마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나는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뭐 안 알려주니까 이렇게 뭐 책에 설명이 없으니까 뭐 선생님도 설명이 안 해주셔서 그렇게 프린트를 만들어서 해봤어요. 자 봅시다. 어떻게 한다고? 간접 음문의 선수어 음문사 조동사. 2번 뭐라고? 간접 음문의 순서 음운사 조동사입니다. 다시 물어보자. S은 아까 여러분이 외운 7개의 부사에 해당이 됐습니까? 7개의 부사가 뭐였죠? In, Out, Up, Down, On, Off, Back, Up에 해당이 없었죠? 그거는 이건 부사가 아니에요. 전치사입니다. 실은 이렇게 되면 쉽죠. 근데 on 같은 경우는 되게 어렵다고. on은 부사도 되고 전사도 되고 up도 마찬가지로 전사 되고 부사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구별하기 힘드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프린트에 있는 것처럼 그걸로 구별하시면 어찌 보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 in이 대표적이죠. 그렇죠. in이 대표적입니다. 실은 in 같은 경우는 부사도 되고 전사도 됩니다. 부때문에 있는 것 같죠. 그 다음에 수와 소체의 구별과 투의 관사의 위치는 아까 적어 드린 걸 보고 풀면 될 것 같아요. 자, 5번부터 밑에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5번은 어의 위치 때문에 서치 엄만 됩니다. 그 다음에 2는 형사랑 붙어놔야 되니까 2 greater가 붙어서 나와야 됩니다. B번에 1번. 1번 맞습니까? 어떻게 한다고? 의문사, 조동사. 틀렸죠? have가 아마 이 단어가 have pp 형태니까 이 자리로 이렇게 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have하고 scientist의 모양을 어순을 바꾸시면 됩니다. 2번은 맞습니까? 의문사 조동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둘을 아예 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은 맞습니까? 수하고 서치의 구별은 다시 한번 적어드려야 될 것 같고요. 4번의 deal with it은 맞습니다. with는 전치사, 얘는 자동사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with 같은 것은 부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예, 무작정 deal with 다음에 바로 목적어가 와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S는 S, big, S처럼 형용사가 붙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S, great가 붙어서 나와야 되니까 어가 뒤로 밀려납니다. 6번. 아까 외운 away가 있네요. 그죠? away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부사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대명사 목적어는 가운데만 와야 됩니다. 맞습니다. 수하고 서치의 구별은 되게 잘 나오기 때문에 한 번만 적어볼게요. 원인 결과 표현이죠. 결과 표현은 되게 대수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원인에 가까운 표현들이 첫 번째 형용사나 부사가 있으면 그때는 so를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so hot 너무나 더워서 so cold 너무나 추워서 그럼 되겠죠. 하지만 앞에 뭐가 있으면 명사가 있으면 그때는 such로 바뀝니다. 수하고 서치의 구별은 최근에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같은 뜻입니다. 한 번만 더. 명사 앞에는 형용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명사 앞에는 어도 올 수가 있는데 실은 무조건 올 필요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명사가 단수이면 어가 와도 복수이면 어가 올 필요가 없으니까 명사 앞에 형용사가 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렇게 괄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써도 되고 날씨가 너무 더워서 so hot 또는 날씨가 너무 더워서 such a hot weather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죠. 그럼 밑에 한 문제를 봐볼까요? 어디 있어? 여기 있네. 너무나 믿을 만한 Q 신호여서 그 결과 뒤에 되겠죠. 소대만 아시면 안 되고 서치 대도 같이 아셔서 서치 대도 원인 결과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